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F900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재밌겠는데요? 가볍다. 와, 가벼워. 오, 다리가 되게 뭔가 단단하네. 단단하고 가볍고. 출발. 퀵시프트, 다운시프트도 역시 완벽합니다. 와, 되게 가볍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RS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차체가 위로 붕 올라와 있는 느낌도 들고 다리가 이게 더 공격적이네요. 차체 포지션은 이쪽이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탱크도 뭐 역시 네이키드답게 핸들도 굉장히 올라와 있고 핸들은 크게 위화감이 없는데 가볍네요. 물리적으로도 가볍고 그리고 실제로도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가격적으로도 이쪽이 훨씬 가볍죠. 기어도 아주 부드럽게 착 들어갑니다. 가볍다. 가벼워. 와, 퀵시프트도 가볍고 그냥 조작감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비교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 감기는 필링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런 뭔가 좀 부족하다는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경쾌하고 재밌어요. 확실히 박서 이기통하고 또 비교했을 때 이 엔진의 힘 자체와 마력은 이쪽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와, 이 바이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작하기도 굉장히 라이트하고 딱 느낌상 리터 바이크를 타시는 분이 이거를 서브로 타기에는 좀 넘치고 그렇지만 제가 또 한때 CB400을 몰았었으니까 우주 명차라고 불리우는 CB400을 몰았었는데 같은 네이키드인데도 역시 일제 네이키드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좀 터프한 느낌이 들고요. 뭔가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CB400이라든지 가와사키의 RS라든지 일제의 이제 900cc급 네이키드 뭐 400에서 900cc급 네이키드는 굉장히 좀 야수 같은 좀 와일드한 느낌이 난다면 얘는 되게 좀 정돈된 느낌의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BMW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홀드가 여기는 달려있지가 않네요. 브레이크 홀드가 언덕길이라든지 살짝 경사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편안한데 근데 없어도 뭐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왜냐면 바이크 자체가 가벼우니까 꼭 있어야겠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남네요.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날렵합니다. 예상한 도도도도 하는 게 그러니까 2기통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진동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4기통에 비해서 뭔가 좀 토크라든지 사운드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2기통이 오히려 좀 딱 스타트할 때 그 느낌부터 굉장히 힘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친구도 잠재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고속도로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고속도로는 그쵸 이게 네이키드라서 제가 네이키드에서 일부러 투어러로 바꾼 이유도 이 바람의 피곤함 정말 바람의 피곤함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바람 때문에 피곤해서 오토바이 못 타겠다 그런 역설적인 느낌에 빠지곤 하는데 이게 네이키드를 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진짜 네이키드를 타는 그 느낌은 레플리카만 타보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네이키드 바이크 자체가 포지션 자체가 편안하고 그리고 직감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이 바이크 역시 굉장히 직감적이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사실 이게 지금 처음 타는 건 아니에요. BMW 모터라드 재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서킷 하나를 전세를 내고 모든 BMW 오토바이를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를 타고 서킷을 즐겨본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좀 참신했었어요. 되게 와 진짜 타기 편하다, 와 재밌다 그런 느낌 정확하게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도에서 이 바이크를 타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군더더기가 없네요. 땡기고 할 때, 스로틀을 감고 할 때, 그리고 이 퀵시프트, 아 BMW 퀵시프트 다운시프트는 진짜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을 하죠. 가와사키의 퀵시프트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가와사키 퀵시프트는 로봇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그냥 알아서 다 해줄게, 느껴봐라 이 부드러움을, 그런 느낌이면은 BMW의 퀵시프트는 터프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탁탁한 감기고 오토바이 한번 팡 하고 터지는 것 같은, 힘이 빵 하고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도 빵 이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 핸들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퀵시프트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트도 되게 와 실용성에 맞춰진, 즐겨봐라 사용해봐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필링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필링이 꽤나 재밌습니다. 어떤 분한테 이 바이크를 추천드릴 수 있을까? 250에서 125에서 200cc CBR 125라든지 닌자 250 아니면 닌자 295R 등을 타시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일제 미들바이크의 매력은 충분히 느꼈어, 재밌어, 근데 오버리터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순간적인 제약도 조금 있고 살짝 라이트함을 느끼면서 바이크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BMW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바이크의 흥미를 이가 있으신 분은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이 플래그십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이 자기가 너무 즉각적이고 즉감적이에요. 진짜 반응이 방향전환하기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느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이 시선, 이 핸들 포지션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인 느낌이, 허리가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에서 오토바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BMW 바이크의 어떻게 보면은 다리는 굉장히 접혀 있고 하체 포지션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상체는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바이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역시 유럽 규격에 맞춰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그냥 BMW 바이크는 이제 시트에 선택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뭐 노우 시트, 미들 시트, 그리고 하이 시트 그렇게 편하게, 물론 독일에서 또 공수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네요. 한번 고속도로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면 하이스피드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1250cc를 타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바이크를 타도 좀 상대적으로 라이트하다는 느낌은 전 전해받기 마련인데 이건 충분한데요. 굉장히 터프한데요. 사실 BMW 오토바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바이크를 경험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편인데, 이 모델 자체도 대부분은 여기서 느껴지는 이 필링이, 와 진짜 바이크 오래 타신 분들도 충분히 아 이거 재밌는 바이크인데 느낌 오실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징그려서 달려보겠습니다. 지면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네요. F-NG 박서랑 뭐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엔진이면서도 빠릅니다. 되게 반응이 빠르고 샥소하네요, 진짜.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소는 좀 묵직하게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감겨줍니다. 속도도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가속을 해주는 느낌이 납니다. 다운시프트 할 때도 터프해. 시원하다. 네이키드의 이 바람. 야, 이 바람 진짜. 그냥 온몸에 바람이 와서 다 맞아주네요. 야. 왜 파울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근데 진짜 시원하네. 세상에 나쁜 바이크는 없다. 아, 여러분, 네이키드 바이크를 탈 때는 이렇게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엔진 반응력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가볍다. 치고 나가는 것도 가볍고.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되게 좋아하게끔 와 이게 마력이 이게 100마력이 안 될 텐데 야 이거 전혀 문제 없는데 재밌다. 근데 그래서부터 팔꿈치가 아파옵니다. 이게 바람이 되게 피곤. 바람을 다이렉트로 맞는 게 이게 되게 피곤해요. 얘는 진짜 즉 그냥 다이렉트네.
이제 오토바이 탈 때 그 느껴지는 사운드 필링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이거, 이런 거, 이런 느낌 아시나요? 그 GTA 게임 즐길 때. 뭔가 일제 바이크만 타시던 분들이 GTA 게임을 타면서 오토바이 몰아보면은 뭔가 사운드 좀 이질감 느껴지잖아요. 뭔가 그 유럽과 미국의 바이크의 사운드가 이게 딱 그 느낌이라니까요. 일제 바이크 대해서 이렇게 좀 기적으로 표현할 때 막 쇽카 쇽카 뿅카 그런 말 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샹 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묵직한 항공기, 전투기, 고등훈련기 얘네들의 느낌이라서 BMW 오토바이는 이 좀 비행기 관련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나 항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비행기,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비행기는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뭐 바이크에 대한 이 ESA의 느낌이 어떻고 전자장비의 뭐 이 질감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지금 탔을 때 그 느껴지는 직감적인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전형화된 정보만 또 전달드릴까 싶어서 느낀 그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정확하게 표현은 라이트하고 즉각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블라이크도 이거 매니아가 막혔는데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열이 안 느껴지네. 이 BMW 바이크의 이 안에 탱크 내장재라든지 엔진을 처리하는 분 라이더한테 열기가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진짜 터프한 유럽산 바이크들은 겉모습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도 최고의 수준의 메커니즘을 자랑을 하는데 열을 못 잡거든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체에 열이 좀 느껴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되게 시원하네. 바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니까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바이크 좀 장거리 타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랑은 또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의 즐거움이 있네. 커브 자체는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커브 돌 때 막 공격적으로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는 아닌데, 하체 포지션을 보면은 또 이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무릎이 진짜 편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까? 제가 심지어 꽤 공격적인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체가 서 있는데 상체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체가 진짜 편안하다. 가벼워. 핸들이 진짜 가벼워. 딱 이럴 것 같아요. 좀 플래그십은 질리신 분들, 라이트함과 극적인 반응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타협을 보고 싶으신 분들, 난 너무 오토바이 위험하긴 안 탈 건데 그래도 가벼우면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 제격이에요. 최고. 저는 사실 R1250 RS를 타고 있지만 무겁거든요.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차고에서도 거의 반을 공간을 차지하고 바우로도 라이트하고 엔진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없으니까 딱 미들에서 오버리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1년에서 2년 정도 경험 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BMW 바이크가 사람을 떠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두카티라든지 그런 굴지의 바이크 메이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이게 메이커를 떠나가지 못하는 진짜 큰 매력이 있거든요. 친구한테 BMW 모델도 마찬가지. 얘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희한하게 그리고 다른 메이커에서 일산 메이커에서도 좋은 바이크들 막 나오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와 라이트함을 느끼면서 탈 수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왜 무거운 가격대에 BMW를 고집을 하느냐, 두카티 할리 데이비슨을 고집을 하느냐, 그때 또 메이커가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이 바이크는 고속보단 역시 저속이 재밌네요. 아, 시티 투어요. 진짜 와 멋져요. 이게 뭔가 굉장히 그 도심의 천루를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도심에서 일제 바이크들과 사이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바이크 스킬을 뽐내면서 달리기에는 야 쟤 누구누구 BMW인데 아 멋있어 충분히 그런 찬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지금 계속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일 또 하루 이 바이크에 또 신세를 져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잘 컸어. 내일도 잘 부탁할게.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